오늘 작업 중에 마지막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백두엉 그 찌꺼기를 가지고 뿌리를 만드는 것인데, 사실 이것이 지금 안채기가 많아서 그런지 잘 빠져나오지는 않지만, 이렇게 바구니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수중 모달을 이용하고 해서 전부 다 풍물을 먼저 빨아서 옮기고 그 다음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거의 한 600리터 이상이 되는데 지금 잘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.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면 다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아카시아 꽃을 가지고 띠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개화할 때 사실 비대를 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지배를 리밍하는 꽃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. 이제는 액비통이 정리가 완료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. 대충 거의 한 30개의 통이 되는데, 그 하나하나마다 액비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, 지금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쪽은 창조를 지을 계획입니다. 이제 나름대로 정리가 됐고 빠를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